하나, 큐! 쓰라고 했죠 아까. 가수들은 뭐 노래하고 들어가든지 말든지 신경 쓰지 마세요. 저희가 숙이 못하면 못 올라와요. 저희 박수 봐서 다시 한번 부르든지 할게요. 아까 아셨죠? 걸어갑니다. 다시 또 시작한 거예요. 새로운 게. 자, 준비하시고 갑니다. MBC 가요 게스트 안녕하세요, 김시현입니다. 안녕하세요, 가수 한영입니다. 반갑습니다. 우리에게 순천은요, 정원도시, 생태도시지, 그리고 또 뭐 많은 분들이 찾아오는 곳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굉장히 유명한 곳인데, 사람들에게만 유명한 곳이 아닙니다. 이 겨울은요, 보통 이 한파를 뚫고 따뜻한 곳을 찾아 헤매는 철새들의 계절이라고 하는데, 이 순천은 바로 그 철새들에게는 그야말로 지상 나월이라는 얘기입니다. 특히요. 네. 우리나라 천연 기념물이기도 한 이 흙두름이 있잖아요. 알죠, 흙두름이. 요 아이들이 이렇게 몇 년 전부터 한 마리
두 마리 이렇게 더 찾아오다가 이번 연도 겨울에는 네. 천여 마리가 넘는 흑두릅니까 네. 순천만에 찾았다고 합니다. 그래서 순천에 네. 또 하나 타이틀이 생겼는데 바로 천학의 도시다. 천하 바빠요. 봄, 야. 여름, 가을, 겨울 손님 맞이도 바쁜데 이제 겨울 되면은 또 네. 흑두름이 오죠. 네. 또 흑두름이 보기 위해서 또 많은 분들이 오시죠. 사계절 바쁘리고 순천에 저희 가요베스트가 함께하고 있습니다. 야, 정말 가요베스트 때문에 또 이 많은 분들이 오셨죠. 네, 정말 네. 순천은 복받은 곳이 많네요 여러분. 네, 복 한번 나눠줍시다. 네. 네, 고맙습니다. 자, 계속해서 우리 또 복받은 분 트롯계의 황태자 박상철 씨의 무대 이어가 볼 텐데요.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다시 맞아주시겠어요?